이 메르스에 대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특별한 치료약이 없다 보니 예방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시민의 불안을 반영하듯 개인 위생용품들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약국의 손세정제 판매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제품을 진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두 품절된 겁니다. 미세먼지를 막아준다는 마스크는 물론이고 방한 마스크까지 이미 동이 났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까지 덩달아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손을 자주 씻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좀 착용해서 1차,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약국에 들러 마스크를 사러 왔습니다. 마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개인 위생용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추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손 깨끗이 씻으려고 손 세정제 사러 왔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도 사실 불안해요. 그래서 손이라도 깨끗이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세정제 사러 왔습니다. 네, 메르스 여파로 지금 현재 예전보다는 손 세정제나 마스크는 더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정제 물량은 수급이 좀 어려운 상태고요. 메르스가 침이나 재채기 등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까지 메르스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감에 휩싸인 시민들은 예방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엄청 불안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더운데 지금 이렇게 마스크하고 다니는 게 이게 진짜 엄청 저기한데 이렇게 병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너무 불안해서. 보건용 마스크인 N95, 식약처 기준 KF94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일반 시중에선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일반 소매점이나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해도 침이나 인적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메르스 감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KF94나 KF80 같은 게 이제 식약청에서 인증을 한 건데요. 이제 그런 마스크들은 이미 다 나갔고요. 일반 마스크도 메르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메르스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 기침 에티켓을 지키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CNB 뉴스 이민입니다.